지금 시간이 새벽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밤 12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씻고 자야 될 시간이지만 저는 아직 한창이라서 요즘 집 밖에 예전만큼 많이 못 나돌아다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는 막 밖에 나가가지고 뭘 하는 게더 어색해지는 저 같은 분들도 계신가요? 저는 이제 나가서 뭘 하는 게더 어색해요. 집에서의 이런저런 무언가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집에서의 이제 룰 같은 게더 자리가 잡혀버려가지고 더더욱이나 집 밖에 안 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집에 더 많이 박혀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제품들을 오늘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또 오랜만에 제품을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야 돼서 아이패드에 이렇게 정리도 해왔어요. 요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리모컨인데요. 이케아의 스마트 조명이라는 제품을 팔아요. 전구 형태인데 그 전구를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리모컨에 연결을 해서 또 이렇게 공유기 같이 생긴 무언가가 있거든요. 게이트웨이라고. 그것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핸드폰 어플로 조명을 끄고 켜고 어느 정도 밝기, 0%에서 100%까지. 제가 진짜 섬세하게도 조정할 수 있고, 색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불을 켜고 끄고 할 일도 진짜 많고, 집에서 뭐 삼시세끼 다 먹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명 무드도 바꾸고 싶고, 그 조명의 밝기도 약간 어디 침침한 느낌부터, 뭐 공부 같은 걸 해야 될 때는 빡 끌어올려야 되기도 하고, 한데, 그거를 전구만 바꾸고 전부 다 이렇게 연동을 하면은, 제가 진짜 다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고 그냥 띡 하고 꺼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핸드폰에 제가 지금 다 연동을 해놨거든요. 지금 제 앞에 무드등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컨트롤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컬러를 이렇게 초록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핑크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빨간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노란색으로도 되고 이렇게 막 보라색, 파란색 다 됩니다. 지금 너무 밝으니까 조금 줄이고 은은하게 줄여서 거의 없다시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최대로 낮춘 건데 이 상태에서도 컬러를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은은한 핑크색도 있고 이 컬러도 되게 예뻐요. 이 색깔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초록색이랑 약간 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빛으로 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쨍하긴 한데 그래도 그때그때 기분 내기에도 너무 좋고 집에만 있을 때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힐링템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갖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다 어플로 색깔 조절하는 거고 얘가 지금 컬러를 20개까지도 바꿀 수 있는 전구인데 이렇게 20개까지 바꿀 수 있는 전구가 29,900원이고요. 이거 말고 이렇게 컬러를 딱 3개만 할수 있는 애도 있거든요. 백색, 약간 미색, 노란색. 얘는 24,900원. 5,000원 차이라서 그냥 이렇게 컬러 여러 개 있는 거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나는 뭐 이렇게 핑크색이나 초록 색깔은 안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25,000원대로 끊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런 게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술 먹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29,900원에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저 집에서의 약간 삶이 약간 더 스마트해졌다라는 거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잠옷. 절대 제가 사지 않을, 제가 입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의 잠옷인데요. 제가 이거 산거 보고 남자친구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집에서만 입는 건데 가끔은 좀 평소에 시도하지 않는 스타일로 하는 것도 참 기분 전환에도 좋고 좀더 삶을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도전한 거거든요. 남들은 이거 생각보다 노출이 좀 많네, 너무 깊네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이거보다 덮여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시원해가지고 편하고 진짜 여기 리본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뗄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리본도 그냥 뒀습니다. 귀엽게. 조만간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큼은. 울랄라 파자마에서 구매를 했고 마리안느 긴팔 투피스. 68,000원인데 저는 할인을 하길래 4만 원대 초반 정도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얇아요. 그래서 진짜 가볍고 안 입은 것 같긴 하지만 단점은 아직은 조금 춥다. 그래서 밑에 바지도 진짜 약간 짧은데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레이스로 돼 있어서 정말 귀염귀염한데 처음에는 너무 웃겨서 이거 사놓고 입을까 싶었는데 웬걸 진짜 너무 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집에서는 그 집에 있는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감성의 홈웨어가 있는 게 진짜 좋다라는 결론. 네.
여튼 소재도 좋고 되게 보들보들하고 가볍고 어디 하나 막 대충 만든 듯한 느낌 없이 되게 재밌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킨케어. 이게 집에만 있으면 귀찮아가지고 평소보다 잘 안 씻게 되는데 딴 건 몰라도 얼굴 제대로 안 씻으면은 진짜 얼굴에 뭐 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얘는 어웨어라는 브랜드인데 마스크팩 5종, 클렌징 3종으로 올해 1월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새로 런칭을 한 클린 뷰티 브랜드예요. 엄청 미니멀해요. 그래서 포장도 없고 단상자도 없고 패키지도 되게 심플하게 이쁘게 나왔죠. 동물 실험도 아예 안 하고 완전 전 제품 비건 인증을 받은 브랜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쿠팡에서만 팔아요. 로켓 배송도 되고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어웨어 휘핑 딥 클렌저. 얘는 폼인데 진짜 순해요. 성분도 순하지만 사용감이 진짜 순해요. 썼을 때 조금만 문질러도 거품이 엄청 풍성하게 생기는데 이게 씻을수록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 손이랑 얼굴 사이에 마찰이 이제 줄어가지고 더 부드럽게 씻을 수가 있고요. 거품이 워낙에 쪼밀해가지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되게 잘 씻기고 클렌징 다 마친 뒤에도 얼굴이 막 당긴다던가 막 너무 다 뽑아갔다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 없어요. 근데 개운해요. 패키지도 되게 예쁘고 용량도 이만큼 있고 사용감도 만족스럽고 아모레에서 나온 브랜드인데도 가격이 이게 지금 쿠팡에서 8,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로켓 와우 회원이어가지고 로켓 배송 다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무료 배송에 8,000원. 가성비가 진짜 뛰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쿠팡에 있는 어웨어 제품들 중에서 이 폼이 제일 인기가 많대요. 여튼 근데 본업 진짜 잘하는 제품이라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어웨어 클린 릴리프 마스크 마데카 소사이드. 종류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제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이거 마데카 소사이드. 얘가 내용물뿐만 아니라 이 안에 시트까지 전부 비건 인증을 받은 찐 비건 마스크팩이에요. 부담 없이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팩이고 딱 붙이면은 즉각적으로 수분하는 그런 느낌, 진정되는 느낌. 얘가 딱 그래요. 성분도 있어서 굳이 좋을 거 없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다 빠지고 꼭 필요한 애들만 미니멀하게 들어있고요. 이 제품도 쿠팡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오늘 기준 10장에 12,000원, 한 장에 1,200원. 근데 다른 1,000원대 마스크팩에 비해서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1,000원대 마스크팩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시트 밀착력도 되게 좋고 시트 사이즈도 넉넉하고 부드럽고 에센스도 되게 순하고 촉촉하고 붙이면 되게 또 시원하고 진짜 부담 없이 데일리로 매일 하나씩 쫙쫙 뜯어가지고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가격도 일단 너무 좋고 얘도 이제 폼이랑 똑같이 가성비 진짜 좋은데 본업 되게 잘하는. 이 마스크팩은 솔직히 데일리로 즐기고 싶어도 가격대가 높아져 버리면 절대 데일리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제품력도 괜찮은데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없어서 집에 있을 때 이제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쓱쓱 뜯어서 쓰기 되게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세니타이저고요. 요거는 30ml짜리 조그만 거, 큰 것도 샀어요. 200ml짜리. 둘 다 아로마티카 제품이고요. 에센셜 세니타이저 페퍼민트 앤 레몬이라는 제품입니다. 요 30ml짜리는 3,500원이고요. 200ml짜리는 14,000원이에요. 얘는 저희 동네에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수강생들이 센터에 이렇게 들어올 때 입구에서 손바닥에다가 한 번씩 칙칙 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세니타이저들 중에 향이 진짜 강한 애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손에다가 뿌리면은 손에서 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는 또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막 씻어내고 싶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사라져버리지도 않고 은은하게 시원한 민트 레몬 향이 살짝 남아있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가끔 외출을 하게 되면 아예 손에다가 자유롭게 뿌릴 수 있는 용으로 조그만 거 하나, 그리고 큰 것도 하나. 이거는 집에서 쓰거나 요거 다 쓰고 나면 좀 리필하려는 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따로 이제 리필팩을 팔진 않더라고요. 얘는 그냥 편하게 스프레이 형태예요. 손에다가 이렇게 뿌리면은 분사력도 되게 좋고 처음에는 정말 입에다 뿌리는 구강청결제 냄새지만 알코올향이 좀 날아가고 나서 다시 맡아보면은 되게 기분 좋은 시원한 민트향. 너무 치약 같지는 않은 기분 좋은 시원한 민트향. 그래서 손에서 계속 찝찝한 달달한 방향제 같은 냄새가 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좀 이런 시원하고 깔끔한 향의 세니타이저
들고 다니는 용으로 쓰실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왜 집콕템으로 소개를 하냐면 집에서도 생각보다 쓸 일이 많더라고요. 장 보고 오거나 어디 나갔다 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 갔다 오거나 할 때 이제 뭔가 좀 접촉이 많은 부분에 살짝 뿌리기도 하고 탈취 효과도 있어요. 근데 알코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칙칙 뿌려놓으면은 그 부분에 남아있었던 냄새들도 좀 시원하게 민트 향이 덮어주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두고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템버린즈에서 새로 나온 핸드크림인데요. 사실 핸드크림이 아니라 핸드크림처럼 생긴 크림 형태의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향이 강한 핸드크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림 형태의 향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용량이 좀 작아요. 그걸 핸드크림 쓰듯이 쓰시면은 순식간에 동이 날 것이다 라는 거고 총 8가지 향으로 나왔는데 제가 하나씩 다 맡아봤더니 약간 좀 모두가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 제 마음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한 2개 정도의 향 빼고는 인센스 향 있죠. 인센스 태운 향, 향 태운 냄새랑 굉장히 감성이 비슷해요. 페이나인이랑 블레스드 같은 약간 프루티한 느낌의 향 빼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감성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좀 산뜻하고 귀엽고 막 플로럴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취향이 안 맞으실 거고 약간 묵직하고 다크하고 굉장히 좀 약간 무게감 있는 느낌의 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 무게감 있는 향들 나름대로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향을 해보시고 취향에 맞는 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향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베인.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월계수 잎이랑 은방울꽃, 정돈된 가죽의 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글로만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다 맡아봐야 알지.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뚜껑이에요. 똑!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크림이 나옵니다. 누르면은 위에서 이렇게 꿀렁꿀렁 나오죠? 좀 유명한 니치 향수 브랜드들 중에 페날리곤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페날리곤스들 향 중에 바라라는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라에서 나온 캔들도 갖고 있는데 진짜 제가 너무 아끼는 향인데 그거랑 약간 감성이 비슷해요. 그냥 바라 향이다 라고 뭐 말할 순 없겠지만 그냥 제가 기억하는 바라의 향이 있잖아요. 딱 맡았을 때 바라 느낌 난다. 딱 이걸 느끼는 순간부터 저는 이 베인이라는 향이 제일 좋더라고요. 다 시향을 해봤는데 베인이 딱 순간 바라다 약간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이미 헤어날 수 없게 딱 갈고리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바라가 생각나가지고 베인이라는 향이 저한테는 베스트고 그래서 이거를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몸에다가 이제 엄청 향이 많이 나는 바디로션, 바디오일 이런 걸 듬뿍 바르고 있으면은 그걸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은 옷마다 이제 향이 좀 옮겨 붙고 또 밖에 있으면 좀 날아가고 하면서 이게 좀 괜찮은데 그거를 온몸에 듬뿍 바른 채로 그냥 맨날 똑같은 잠옷 입고 집에서 계속 있으면 약간 멀미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에는 그냥 좀 무향 위주로 가볍게 바르고 차라리 좀 그때그때 약간 기분 좋은 향이 나는 크림이나 핸드크림이나 이런 거 살짝살짝 바르면 되게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도 되게 다양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들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죠. 이것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가격은 이게 15ml짜리거든요. 조그만 거. 얘가 14,000원. 엄청 조그만데 14,000원이에요. 그래서 핸드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0ml짜리. 40ml짜리는 아마 훨씬 크겠죠. 이거보다 이만큼 크겠죠. 걔는 32,000원이에요. 가격이 뭐 엄청 싸진 않지만 뭐든지 템버린즈 제품이 그렇게 다 엄청 저렴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집에서 맨날 먹는 거 진짜 맨날 먹어요.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만 먹는 건데 멈출 수가 없어요. 최대 네 개까지는 먹는데 사실 더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동국제약에서 나온 도라지의 뱃속 모가 속이라는 젤리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나를 동국제약에서 그냥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박스를 더 주문을 했는데 한 박스 또 다 먹고 이거 지금 하나 남았는데 이거마저도 지금 안에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얘는 그냥 정말 딱 이렇게 생긴 그냥 짜먹는 젤리인데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딱 먹었을 때 아 달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인위적인 단맛, 설탕 때려 부은 듯한 단맛이 안 나요. 그래도 진짜 많이 자연적인 단맛이다라는 느낌? 많이 먹어도 막 혀가 찝찝하거나 물 먹고 싶다, 커피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물탄 듯한
비슷한 느낌의 젤리 있잖아요. 물컹물컹한 그러지 않고 되게 쫀득해요. 근데 단단하진 않아서 별로 그렇게 씹을 필요는 없는데 또 그냥 흐물텅하게 워터 젤리 같은 느낌은 절대 아니고 정말 탱글탱글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너무 식감도 좋고 근데 이름이 도라지의 뱃속 모가 속인데 도라지 맛이 일단 안 나고 배맛도 모르겠고 모가 맛도 모르겠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어요. 하루에 한 조개 먹는 걸로 이게 막 배랑 도라지 모가 들어있어서 목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고요. 목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아니니까 솔직히 모르겠는데 맛있어서 먹는 거긴 한데 건강에 또 좋다고 하니까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이거 뭐 한 세 박스 먹은 걸로 갑자기 뭐 목이 좋아지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왕 젤리를 좋아해서 이왕 젤리를 먹을 거면 그래도 좀 좋은 걸로 만든 젤리로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두 개 먹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명목하에 하나를 더 뜯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박스에 적혀있는 원재료를 보면은 모가 농축 주스, 배 농축액, 흑도라지 농축액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얘네들을 전부 다 젤리 형태로 만드는 첨가물들. 이거 말고는 뭐가 없거든요. 근데 모가 맛도 잘 모르겠고 배맛도 모르겠고 도라지 맛도 모르겠지만 맛있는 약간 신기한 젤리인데 뭐 여러분들 뭐 드셔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맛이 더 많이 느껴졌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맛있습니다. 맛있고요. 이거랑 또 먹을 거를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밖에서 무언가를 사 먹거나 밖에서 커피를 사 먹거나 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커피를 이제는 돈 주고 사 먹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예전에는 전혀 그거를 못 느꼈었는데 요즘은 커피값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원두를 꼭 사가지고 집에서 내려 먹고 집에서 다 내려서 텀블러에 들고 다녀요. 그렇게 된 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원두를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강릉에 있는 유명한 커피 로스팅 그런 데서 막 택배 주문도 해보고 뭐 어디 있는 무언가에서 사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냥 결과적으로 정착한 원두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블루보틀에서 나온 헤이즈벨리 에스프레소라는 원두예요. 마켓컬리에서 블루보틀 블렌드 원두 4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4개 중에서 하나가 이 헤이즈벨리 에스프레소거든요. 이거는 샷 전용. 물론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뭐 핸드드립이나 뭐 다른 걸로 마시라면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에스프레소 전용이어가지고 에스프레소로 내렸을 때 진짜 진하고 진짜 깊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머신이 있으신 분들, 저희처럼 이제 샷을 내릴 수 있는 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 너무 강추인 게 블루보틀에서 제공을 하는 원두들 중에 그 에스프레소 원두들 중에 제일 진하대요. 근데 진짜 진해요. 그래서 진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에스프레소도 마실 수 있고 에스프레소급으로 진짜 진해도 으쌰! 이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커피 진해서 너무 맛있어. 이러시는 분들 있죠. 약간 보리차같이 맹맹한 커피 진짜 싫어하고 웬만한 커피집에서도 약간 샷 추가해가지고 먹어야 성이 풀리는 그러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집에서 내려 먹으면 너무 맛있고 라떼에다가 요 샷 내려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몇 번이고 재구매를 해서 먹고 있고요. 이거 뭐 한 5-6번 주문했나? 이게 300g인데 가격은 25,000원. 이렇게 컴팩트하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별로 없어 보이지만 300g이나 되고 엄청 널널하게 먹어요. 한번 사놓으면 진짜 널널하게 먹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 원두의 존재를 저희가 몰랐었는데 저번에 한남동에 있는 그 나인원 한남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블루보틀 매장에 살짝 들렀다가 원두 뭐 할까 하고서 옆에 있는 직원분한테 살짝 여쭤봤더니 이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한 거 에스프레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분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분이 이거 소개해주신 덕분에 그 뒤로 그냥 아예 정착. 언제 질릴지 모르겠지만 뭐 커피는 질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꾸준히 재구매를 해서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다가 놓친 애가 있는데 바로 이 이불입니다.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마틸라라는 브랜드의 마일드 모달 와플 이불. 이거 진짜 제 애착 이불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 이불 너무 좋아. 이거 옛날부터 구매를 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되게 막 말도 안 되게 부드럽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딱 다 있으면은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올록볼록한데 이 느낌이 되게 좋고 되게 얇거든요. 이렇게 호디불인데도 하나도 안 가벼워요.
이게 진짜 무거워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한 장만 딱 덮어도 약간 몸 위에 가볍게 원단이 떠 있는 느낌 있죠? 이게 아니라 되게 얇은데도 몸을 푹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얇은데도 되게 든든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약간 이불에 대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묵직한 이불을 좋아하거든요. 몸 위에 그냥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되게 싫어하고 몸을 좀쿡 눌러줘야 돼요. 이불을 덮었을 때 몸을 이렇게 푹 눌러줘야지 좀 잠에 들수 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여름에도 꼭 솜이불을 덮거든요. 근데 이게 싸진 않아요. 이게 퀸 사이즈 기준 45,900원이고 슈퍼 싱글은 33,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요거를 1년 넘게 사용을 하고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게 진 베이지 컬러거든요. 다음으로 오트밀 컬러를 하나를 더 주문을 했어요. 근데 걔도 퀸 사이즈로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퀸 사이즈로 똑같은 이불이 컬러만 다른 게두 개가 있는데 맘 같아서는 한두개 정도 더 사서 침대에 이렇게 다 풀어놓고 그 사이에서 묻혀가지고 잠을 자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늘 참는 건데 진짜 이거 하나 정도는 사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1년 넘게 있었는데 어디 하나 상하지도 않고 너무 튼튼하고 부드럽고 좋고 빨래하기도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컬러도 되게 예쁜 거 많아요. 얘는 아예 침대 시트 있죠? 침대 시트 대용으로 그냥 매트리스 위에 쫙 덮는 용도로 써도 진짜 잠잘 와요. 약간 시트가 퀄리티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잠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저희 집에도 한분 계신데 그분이 요제 애착 이불을 아예 이렇게 깔고 주무시는 걸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거 정말 잠이 잘 온대요. 어디 하나 거슬리는 게 없대요. 밑에 막 까끌까끌하거나 좀 더워지게 하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사계절 내내 쓰기 너무 좋은. 그래서 진짜 제 최애템. 맨날 집에서 맨날 끼고 있어요. 잘 때도 끼고 있고, 안잘 때도 끼고 있고. 진짜, 이거 아예 슈퍼 싱글로 조그만 걸로 하나 더 사가지고 거실에다 아예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무릎담요용으로 쓸까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드네요. 하나 사야겠어. 또 하나 더 사야겠어. 뭐 취향은 조금씩 차이 날수 있겠지만 제 최애 애착 이불로서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새로 산 잠옷 입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엔딩은 한번 컬러를 바꿔볼까요? 약간 핑크로. 너무 세다. 은은하게. 약간 조금 더. 이 핑크 좋다. 이 핑크로 이렇게. 살짝 식물등 같은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좀 신박한 컬러를 막 바꿀 수 있는 조명부터 시작해서 뭐 잠옷도 있고 이불도 있고 스킨케어도 있고 뭐 세니타이저, 향 제품, 먹는 거, 원두 막 이런 거다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뭐 약간 중구난방인 것 같아도 어쨌든 하나로 통일이 돼요. 집에 있을 때 쓰기 좋은 것들.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좀오 싶은 게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12시 반에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이랑 하도 떠들다 보니까 곧 있으면 2시예요. 이젠 진짜 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 정리하고 뜨개질 조금만 하다가 이만 잠자리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고 편안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런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 그쵸? 핑크색 약간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피부 되게 좋아 보이네. 다음번에도 한번 핑크색으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